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온 크리스마스. 매년 비슷한 크리스마스를 보냈다면 올해는 특별한 영화들과 함께하면 어떨까? 아이와 연인과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보면 좋을 메리 크리스마스 영화들 지금 바로 만나보자. 기다리고 기다리던 겨울방학을 맞은 아이들. 겨울엔 역시 눈싸움이지. 얘들아, 우리끼리 팀을 나누면 어떨까? 진짜 제대로 된 눈싸움을 하는 거야. 제대로 눈싸움 한 판을 벌이기로 하는데, 혹시 너희끼리 규칙 만들고 팀도 너희가 짜고 우린 헛간도 오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나 안 해. 눈싸움이 아니라 진짜로 싸우고만 친구들. 야, 겁쟁이들아, 됐어, 포기해. 그런다고 우리가 눈싸움 할 줄 알아? 눈뭉치 발사! 싸우자는 거야? 그래, 좋아, 싸우자. 소피팀은 스노우볼이 무한대로 만들어지는 발명품 얼음 요새를 만들고. 엄청 크다. 꼭 진짜 기지 같아. 그렇게 시작된 루크팀 대 소피팀의 눈싸움 대결. 얼음 요새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가운데, 우리가 만든 눈뭉치들을 보면 그 녀석들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하다. 얼음 덩어리를 만들고 있잖아. 우릴 다 죽이려는 건가 봐. 무슨 말이야? 급기야 위험한 행동까지 하는데, 친구들의 눈꽃 피는 스노우볼 전쟁은 과연 어떻게 될까? 상상 초월 스노우 어드벤처 스노우 타임. 1984년작 클래식 영화 꾸러기 전쟁을 32년 만에 리메이크한 작품으로 기대를 모았는데, 셀린 디온, 심플 플랜 등 세계적인 팝스타가 OST에 참여해 더 화제가 됐지. 찬가라는 뜻의 주제곡 힘은 셀린 디온의 목소리로 감동을 더했는데, 셀린 디온은 영화의 아름다운 비주얼과 마법적인 순간들을 돋보이게 하고 싶었다고 밝히기도 했지. 친구들의 댄스 장면에서는 히어로즈는 록밴드 심플리 플랜의 경쾌한 멜로디로 어깨춤을 추게 만드는데, 다양한 장르의 OST와 더불어 짜릿한 스노우볼 전장을 그린 영화 스노우 타임을 놓치지 말라고. 인기 웨딩 칼럼을 연재하는 아이리스. Hey, I got you something for Christmas. That's convenient, because I got you something too. Oh, darling, I don't actually have my gift with me. In fact, I probably mislaid it, but I know I got you something. 남자친구의 마음을 붙잡으려고 노력하지만, May I introduce the newly engaged Sarah Smith Alcott and Jasper Bloom. 그녀 앞에서 뻔뻔하게 다른 여자와 약혼 발표를 하는 남자친구. 이 상처 쉽게 아물 것 같지 않다. 한편, May I just say again that I did not sleep with her. Okay, then swear on my life that you didn't sleep with her. 바람난 남자친구와 전쟁 중인 아만다. LA에서 성공한 영화 회사 사장이지만 연애만큼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삶의 변화가 필요한 그때, 아만다는 상대방과 집을 바꿔 쓰는 여행 사이트를 발견하는데, 그곳은 바로 실연의 슬픔에 빠진 아이리스의 집이었지. I'm interested renting your house. I'm wondering if your house is available this Christmas. 그렇게 두 여자는 크리스마스 휴가 동안 서로의 집을 바꿔 생활하게 되는데, 에데이로 간 아이리스는 아만다의 친구 마일스를 만나게 되고, okay. 영국으로 간 아만다에게는 아이리스의 오빠 그레엄이 불쑥 찾아온다. You're not Iris. Or if you are, I'm much drunker than I realized. 첫눈에 호감을 느낀 두 사람. 낯선 도시로 간 아이리스와 아만다는 과연 어떤 크리스마스를 맞게 될까? 생애 가장 로맨틱한 크리스마스를 그린 영화 로맨틱 홀리데이. What Women Want. 사랑할 때 버려야 할 아까운 것들. 사랑은 너무 복잡해. 인턴 등을 연출한 낸시 마이어스 감독의 섬세한 연출이 돋보이는데, 여기에 할리우드 스타 카메론 디아즈와 주드로,
케이트 윈슬렛과 잭 블랙의 케미도 놓칠 수 없겠지? 크리스마스 로맨틱 코미디의 정석, 로맨틱 홀리데이를 시청해보길 바래. 하늘로 간 아빠를 만나기 위해 산타의 썰매가 꼭 필요한 꼬마 앙투안. 그때 기적처럼 산타가 나타난다. 어떻게? 어떻게 쓰지? 아래. 이대로 산타를 놓칠 수 없는 앙투안은 산타를 쫓아가는데. 그런데 이 산타 좀 수상하다. 사실 산타로 위장한 도둑이었던 것. 하지만 진짜 산타라고 믿은 앙투안은 썰매를 타게 달리며 쫓아다니고. 도둑의 거짓말에 넘어가 금무기에 동참하는데. Si je tombe, je vais me faire mal. Mais non, tu risques rien avec moi. T'es sûr? Hey, t'es avec le Père Noël ou pas? Hey, attends, attends. 그 순간 떨어져 버린 앙투안. 휴, 10년 감수할 뻔했다. Viens m'aider. Réfléchis, banane. Si je pouvais descendre, j'aurais pas besoin de toi. 엉뚱한 꼬마와 허당 도둑의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그린 영화 노엘의 선물. 순수하고 맑은 앙투안의 동심이 가득 느껴지는 작품인데. 철없는 도둑이 앙투안과 우정을 쌓으면서 점차 변해가는 모습은 크리스마스의 마법 같은 기적을 보여주고 있지.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드는 영화 노엘의 기적과 함께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길 바라면서 오늘 소개한 크리스마스 추천작들을 지금 바로 BTV로 시청해보길 바란다.